내식성, 내마모성, 방습성, 그런 특성을 갖는 투명막을 보석으로 코팅하는 장치죠. 보석으로 코팅하는 장치. 이 기술이 아직 어느 나라도 이 동등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러 이런 게 있다. 한국에도 이제 소개 단계예요. 양산으로 저걸 쓰는 데는 국내 S그룹 한 구치고 거기서 쓴 지도 1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전문 기업들이 작은 장비 한 두 군데 있는데 아직은 소개 단계입니다.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우리가 데모기를 마련해서 오늘도 여기 저거 보고 일본 분들이 진짜 저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러면 샘플 들고 와라 우리 데모기에서 직접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, 3년간은 소개 그래서 이제 5세대 파인 패턴 제조업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디스플레이 OLED라든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특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금속 파우더를 많이 쓰는데. 그 금속 파우더의 사이즈가 뭐 1미크론, 뭐 0.1미크론 이러다가 지금은 나노로 가고 있걸랑요. 그런 이제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이제 기능성 코팅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 그 나노 파티클 코팅된 면을 보호하는 목적. 이 금속 매트리얼이 나노로 가면 쉽게 산화해 버리거든요. 쉽게 자기 특성을 잃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꺼운 코팅을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이게 이제 환경 친화적이고 가격도 싸고 뭐 수나노 두께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간단히 얘기하면 반도체 웨이퍼 애셔, 웨이퍼 플라즈마 애셔를 아주 크게 만든 거라 생각하면 돼요. 아주 크게. 그래서 그 반도체 웨이퍼 애셔만큼 정밀하진 않지만 대면적을 그 세정하거나 아니면 엣징하거나 건식으로 플라즈마로 아주 미세한 두께를 아주 크게 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? 뭐 가로 수메타, 세로 수메타 정도. 그 정도 판넬도 할 수 있죠. 가로 2m, 세로 2m 판넬도 할 수 있고. 아주 얇게 정밀하게라는. 이제 그러니까 이 오히려 이 플라즈마 세정이 두께를 두껍게 세정 물질을 날린다든가 에칭을 두껍게 많이 한다든가 하면은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. 그런 거는 케미칼이 경제성이 있고 이거는 뭐 수십 나노, 수백 나노. 예, 그 정도 두께로 예, 세정을 하거나 에칭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.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기술이 구현되는 거예요? 저희가 이제 그 특수한 그 플라즈마 방전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개발했어요. 파워 서플라이. 이 플라즈마 장치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. 과거에는 그거를 파워 서플라이 전문 메이커에서 사다 썼는데 이제 우리 쪽은 특수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누가 이 우리 용도로 만들질 않죠. 그래서 우리가 한 10여 년 걸쳐서 계속 업버전하면서 그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 용도에 맞게 개발을 했어요. 뭐 마케팅을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조금은 영향력이 있지만 이거는 사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. 그게 안 되면은 무조건 선택받을 수 없어요. 이 분야는 그래서 자기가 팔고 싶다면 그
아까 말씀드린 품질과 가격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. 전문성을 강조해 주신다. 그렇죠. 전문성이죠. 전문성도 있지만 이 국내든 해외든 어떤 업체들 시스템이나 기술보다도 이 월등해야지만 선택받을 수 있어요. 뭐 내가 한국 고객이라고 해서 한국 걸 사고 이런 게 없는 시장이에요. 네. 이쪽은. 예. 애국심이 전혀 통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된 시장이라고, 이 시기가. 그러니까 무조건 이 그걸 이뤄내는 데만 생존할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인터뷰 예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수고하세요.